이 결혼 무효야. 헤어질 우리 아니니까. 과연 채윤이도 그럴까? 네가 먼저 헤어져줘야겠다. 저 계약서까지 썼어. 절대 물릴 수 없으니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신가 본데. 윤희가 내 딸이라. 그만 들어! 강의 좀 하세요! 한 회장님! 어떻게 사람 진심을 이용할 수가 있어? 난 이젠 사람 따위 믿지 않아요. 다만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